일단 뭐 GG클랜 차강전에 이제 4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경기가 원래 있는데 한 분이 저번 시즌 우승했던 레전드 형님께서 기권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번 시즌 우승 준우승자죠 우리 로드가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장님과 제가 5판 3선승제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굉장히 떨리네요. 지명 캠방업. 예, 내가 네 손을 왜 이로 줘야 되지? 나는 어이가 자빠졌군. 아 맞다, 별풍선 뽑기로 했는데 안 뽑았다. 이거 끝나고 뽑자. 응찰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제가 뭔가 딱히 준비한 건 없고요. 예, 첫 번째 경기는 제가 무난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자 급이들 한번 써볼게요. 일단 다른 생각이 좀 있어. 지금 생각해. 아 저 똥 마렵다. 좋됐다. 아 안돼 안돼 안되는데. 아 이거 똥 마려운데. 아씨 큰일났다. 이태원 리카포에디오야 이러신데 내가 봤을 때는 본전 리카웃 딱 생각하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리카웃 쓰면은 무조건 질 것 같고 약간 한두 판 정도 이긴 다음에 리카웃 한번 가는 게 선투 진초 할까요? 선투 진초 진 사람이 이제 맵 선택하는 넵 알겠습니다. 자 선투 진초 선투온 진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정하는 거죠. 일단은 포즈 완성됐는데 아야 꼬였다. 자 코 없어. 코를 일단 스프리플 없고 자 자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시네. 아 나는 본장님이 스포니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앞마당을 그냥 과감히 하시네요. 좀 당황했어. 그냥 안 할 줄 알았는데. 자 빼주고 자 뒤로 빼주고 자 켜주고 까비 그 다음에 앞에 게이트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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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에처를 들어가는지 뭐 투에처를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가스의 타이밍. 일단 굉장히 쓰레기 처리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으신 것 같고, 일단 뭐 저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고, 일단 태클을 빨리 늘리면서 괴롭힐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질러서 뽑습니다. 자, 질러 안 뽑아도 되지만은 원래 콜을 먼저 치는 게 맞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한 빌드는 질럿을 뽑아야 돼. 그리고 앞마당 완성됐죠. 자, 옆바퀴 돌리고 앞마당 붙이고 돌리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요. 자, 질럿 한 개 나가요. 자, 그 다음 질럿부터는 모아주고요. 아이고, 빨리 잡혔네. 자, 자, 질롯이 하나 나갔는데 분장님 이거를 어떻게 캐치하고 잘 수비해내실지 궁금하네요. 아, 뭐하냐? 어디가? 미친놈 이거. 좋아, 질럿은 일단 안 걸렸어요. 하나는 뭐 걸려서 죽었지만. 네, 일단 가고. 앞마당 심시티가 안 좋은데?
제가 진짜 별로 안 쓰는 빌드지만, 이기기 위해서 써야 돼. 자. 시간 끌었고, 덕분에 프로브 정찰 성공. 그러면서 게이트. 4, 5, 6, 3번. 문제 올라오는 그거 잡고요. 사전구리, 스피드업 돌렸고. 팔로트에게 본제 올라가서 테크 확인. 자, 되게 깔끔해. 굉장히 깔끔했고. 스파이어 타이밍 확인. 자, 스파이어에서 이제 뭔가 날아올 때쯤이면은 제가 나갈 수 있어요. 좋았어, 좋았어. 자, 초집중하고 있어, 진짜. 자, 럼산 바다 가스 캐고요. 이제 캡니다. 약간 늦지만은 캐주고. 자, 이제 나가요. 자, 이번에는 자, 잘 보세요. 캐논을 일단 짓고 이번 질럿을 모아요. 따로 모읍니다. 자, 따로 모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 질럿은 앞마당 쪽 본진으로 가서 스파이로 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큼한 게 있을 거야. 이거는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진로를 잡아요. 자, 저걸로 잡고 자, 드론을 잡습니다. 드론 점사예요. 걔는 다 때릴 수 있겠는데? 자, 좋아요. 자, 이러면은 다크. 자, 이거 좀 피해 크죠? 이러면서 뭐하겠습니까? 제가 본진 들어간다고 했죠. 자, 다크 하이템으로 뽑고 스파이어 점사. 무탈만 무섭기 때문에 무탈만 막아주고. 이쪽 정리 아직 안 끝났죠. 자, 이렇게 이득 보고 올라가서 시간 끌고. 자, 이것도 스파이어 깰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깨면 어쩔 수 없고. 자, 이득 많이 받지. 잘 보세요. 한 번으로 끝나면은 저거가 막습니다. 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여기서 뭐지? 그냥 뭐 더 안 오나 이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아콘이랑 같이 또 때린데 또 때립니다 이거. 자, 그러면서 멀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은 별 되는 거 없기 때문에 멀티 하면서 로보틱스 지어요. 갑니다. 때린데 또 때리로. 못 이겨요 저를. 병력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그냥 저를 못 이겨요. 그리고 여기 멀티. 이거를 무리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싸우는 게 좋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이면은 싸워도 됩니다. 그냥 성큰 없고요. 뒤쪽에 오는 병력 끊어줄게요. 그냥 이러면 이득이죠. 자, 쭉 가서 한 대 때리고, 쭉 가서 한 대 때리고, 잡았고 또 때리고. 좋았어. 이제 하이템플러 이제 그게 되면서 멀티 할 수 있거든요. 자, 다른 한번 내고. 자, 2번 3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저기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 이거 잡고요. 아이템은 없어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직접 볼고요. 자, 일로 갈게요. 여기 병력이 별로 없거든. 맞네. 병력 위주로 뽑으셨네. 이러면은 제가 그냥 지키면 돼요. 예,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멀티 할게요. 어차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셔틀 하나. 여기 안정화 되면 이제 가면 돼. 왜냐면 공유업 됐고. 깜짝이야. 여기 안정화가 되면 이제 공유업 되고 하이톤표가 3개 이상 충족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러커가 있다고 한데도 병력으로 그렇게 아까처럼 버틴다고 하면은 충분히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올라와요. 절가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병력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하고. 자, 막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 진로 3개는 놔두고 병력은 앞으로 전진. 자, 그리고 발로 자꾸 막히네. 자, 이거 깨로 갈게요. 병력 위로 뽑으셨네. 제가 안 집니다. 네, 핫템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져요. 아, 옥조부 잡힌 건 좀 에바다. 로크 없으신가? 아,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뭐 스톤 꽂으면서 이쪽 뭐 이렇게 하면 안정화 되거든요. 여러분들 멀티 하나 더. 자, 스톤 꽂고 들어갑니다. 스톤 한 방 더. 스톤 한 방 더. 깔끔하죠. 자, 여러분들 병력 생산만 막힘없이 해준다면은 예, 질 상황은 아니죠. 예적구 올라갑니다. 자, 위쪽 깨고 셔틀을 빼고 멀티하고 가스 먹고. 좀 짜증나면 아비터 같은 거 뽑아주고. 자, 만화 그래드까지. 옥저버는 막힘없이 뽑아야 되고요. 자, 위쪽 멀티 깼고요. 멀티 확인, 옥저버로 사료 추가 병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주고. 자, 이쪽 되면은 게이트 한 개를 무조건 지어줘야 돼. 아, 멀티 확인. 자,
병력이 없을 때는 질럿부터 뽑아주세요. 예. 러커가 없기 때문에. 자, 깨졌고. 공격 옵니다. 이거는 막아주면 되겠고. 자, 공격 올 건데. 제가 병력이 다 있어요. 여기 하이템플러도 있고, 막을 만한 병력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뭐 드랍인가요? 예. 실수죠. 자, 하이템플러, 다크, 다크시 뽑아주고. 자, 갖다 놓고요. 공격 온다고 했죠. 자, 이거 막기만 하면 됩니다. 오이씨, 뭐야 이거. 이건 몰랐다. 예. 이렇게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 프로브 빼주고, 자, 질럿은 드랍 가지고. 자, 나가 있는 병력은 어차피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공격을 못 오는 상태고, 멀티가 제가 더 많다면은 수비하는 게 맞습니다. 수비하고 캐논을 오히려 더 지어주면서 막고요. 그러면서 견제 위주로만 분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뚫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드라군. 그래서 스타게이트 하나를 지어줍니다. 이거 아까 못 깼던 거 깨주고요. 자, 깼죠? 들어올 텐데, 뭐, 이런 거는 그 정도 잡아줄게. 뭐야, 뭐 해야 돼, 지금. 나가 있는 이 병력부터 제거하셔야 될 텐데, 예. 멀티 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 이대로만 지나면 이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6시에 멀티가 있나? 자, 백두를 시켜놓고 입구만 뚫으면 돼요. 이걸 원래 리버로 뚫는 게 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저는 리버를 별로 뽑고 싶지 않아서 아비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싸울게요. 소모전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살짝 때리고 뒤로 빼고 저울린 유인해주고. 6시 제가 먹습니다. 아! 아! 200이야? 이러면은 드라곤 살짝 무브 땡겨서 때려주려고 했지만 안 되고요.
이쪽에 옵션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냥 싸울게요. 자. 6시 멀티 됐고, 아! 그래도 멀티는 못하네. 뚫었죠. 자, 1, 2, 3. 아, 근데 역시, 잘 하시는 분이라서, 에, 아, 너무 잘 버티시네. 여기 오죠. 여기 일부러 다크 템플로 해놨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에. 다크 하나, 뭐 템플로 두 개. 뭐 이러면은 캐논 있으면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게이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태용님 이제 돈이 없으셔가지고 멀티 하셔야 되는데. 과연 멀티를. 왜 여기다 보냐. 자, 싸우고. 지지. 아, 힘들다. 아, 집중했다. 아, 태용님이랑 한다고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